테림 기자입니다. 오늘은 나래 생일입니다. 현재 많은 팬분들이 오셔서 나래 씨에게 별풍선을 많이 쏴주시고 나래 씨를 축하해 주시고 채팅도 많이 써주시고 시청자도 많았습니다. 근데 나래 씨 이 좋은 날에 왜 이렇게 울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네. 여기 오세요. 지금 유튜브 다 하셨을 때. 진짜 너무 고맙지. 근데 약간 너무 많은 팬분들이 사실 내 이벤트 같은 방송이라서 오늘 온 건 맞지만 솔직히 팬분들도 너무 고마운데 그 팬분들을 이제 같이 방송을 이끌어가는 BJ들도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와서 해주는 건 너무 고맙지. 나는 뭐 누구의 라인을 타고 이게 아니라 정말 원래 BJ들이 다 사실 친해지기 어렵잖아. 정말 진심을 통해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꽃님이도 알겠지만 솔직히 저는 솔직히 진결이라는 자리가 솔직히 진짜 아프리카에서 너무 힘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게 봐주시고 누구랑 먹었죠? 러브스토리 진짜로 멋있는 거 아세요? 태림님이 아프리카TV의 최고의 남캠이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진짜로 어마어마한 인지도와 되게 인기 많고 막 남캠 1등이 저기 몇 년이 6년 전인가 그럴 거야. 근데 나래님인가 뭐 이제 연애하고 사귀었는데 이걸 선언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하긴 근데 어떻게 선언을 했냐면 군대 가기 전에 방송 켜고 발표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나림님이 자기 여자친구니까 건들지 마라 라고 발표를 하고 군대를 가버린 거예요. BJ 커플은 참 양날의 검인 것 같아. 사실 옛날하고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BJ 커플이 생겨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BJ들이 커플이란 걸 안 밝혔던 이유가 있대. 나도 들어봤는데 옛날에는 왜 안 밝혔냐면 옛날에는 밝히는 순간 그대로 굶어주는데. 예뻐서 너무 고마워요. 사실 맨날 저 예쁘다 할 때마다 태림이 욕하는데 태림이 개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태림이를 또 예뻐해주는 걸 또 알고 있거든요. 장난으로 약간 태림이 아껴주는 것도 느껴서 그게 난 너무